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예.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신 부분도 있고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이제 구술했어요. 예. 갖고 뭐 잘 된다고 구술했겠죠. 그렇겠지. 당연하지. 예. 구술했는데 잘 되신 분도 있어요. 하이사. 근데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되는지.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 네. 굿이라는 것 자체가 네. 잘 되고 안 되고도 있고 또 길게 봐야 되는 분도 있고 짧게 봐야 되는 분도 있고 네. 뭐 사람마다 다 틀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 틀려요. 그래서 성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3개월 안에 한 달 안에 성부를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정성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예. 1년 정성, 뭐 100일 정성처럼 자기가 정성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구슬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은 하고 싶어. 일단은 구슬했어. 예. 손님들은 돈을 줬어. 예. 금전을 바쳤잖아. 예. 착각이 있어. 손님들도 착각을 하면 안 돼. 무당은 마술사가 아니야. 예. 어?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굿에서는 안 좋은 걸 푸는 행위도 하고 복도 주고 다 해. 예. 하지만 무당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야. 나머지 당신들도 공은 쌓아야 돼. 정성은 바쳐야 돼. 구슬에서 손님이 돈을 바쳤어. 그게 다 정성은 아니거든. 예. 마음 정성, 몸 정성이라고 그랬어. 응? 봐라.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찾잖아.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 무당집에 오는 손님들은 굿하면 땡이야. 맞아. 굿하면 땡이야. 예. 그래 놓고 전화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만신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본인들도 왜 안 돼요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정성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부분을 조금 빌어주세요라든가 예. 해야 되는데 뭐 해놓고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지나가지고 뚝 소리 나오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 솔직히 예. 빌어는 주겠지. 근데 만신이 비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골네들 손님이 제갓집이 됐으면 당신들 정성도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예. 또 하나는 구슬에서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봤을 땐 그래. 일단은 만신이 주무가 주제를 잘못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 집안의 굿이라는 것 자체는 조상님을 천도하는 것도 굿이고 산 사람들 살다 죽은 사람들 살자 쉽게 말하면 근데 한 매치고 원 매친 조상을 들풀어 줄 수 적에 그게 또 하나는 악가림할 수도 있어요. 처진 누진 조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네. 그 고를 못 풀어서 굿의 가리를 못 잡아서 굿의 가리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잠깐만요. 왜? 제가 돌발 질문을 선생님도 뒤집어진 적 있죠? 있어. 있어. 정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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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도 모르고 애동 때는 뭔지 모르니까 실리는 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구간이 명간이라는 것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이제 연차가 있지만 나보다 윗선생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원력을 무시 못하거든. 네. 그리고 오래된 분들은 더 많이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집은 이런 부분 이렇게 푸는 게 맞다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 것도 많이 지식을 아시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연차는 있지만 더 그분들을 어른을 모시고 구술하려고 노력을 해. 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어른들이 오시면 더 세세하게나 아니면 그걸 뽑아주실 수 있거나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치가 계시거든. 예. 그게 연륜이거든. 경력이고. 난 솔직히 그래. 구술 내가 아무리 잘났소가 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구술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래 나도 뒤집어져 봤어. 그래서 나는 그때
굿에서 낳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예. 그치? 그렇죠. 예. 그 돈 가지고 다시 상차려서 몰래. 아. 다시 산에 갔어. 아, 그죠? 어떡하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100% 굿은 없는 거죠? 100%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는 없다고 봐. 100%는 없어. 만신이, 예. 무당이, 그래, 점상에 앉아서도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마치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신으로 올라가야지, 절로. 맞아요. 올라가야지. 응. 네. 근데 100%라는 건 없어도 만신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제가 지금 정말 천금 같은 금전이야. 네.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200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큰, 네. 돈이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 된다고 봐. 아. 뒤처리, 후처리지, 쉽게 말하면. 네. 그 양반이 뭐가 안 풀려. 우리 제가집들도 그래. 걱정을 해.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초 하나라도 더 켜줘야 되는 거고, 예. 한마디라도 더 해줘서 빌어줘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뭔가가 있어서 구슬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렸다. 그러면 상호가 돼야 되긴 하지만은 만신은 어쩔 수 없는 책임감이야. 빌어줘야지. 이달에 앉았으면 다음 달에도 되게끔. 왜? 이게 풀린다고 구슬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겨서 조금 꼬여서, 인간사에서 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돈 드렸는데 책임은 져야지. 후처리 잘 해줘야지. 근데 책임 안 지시는 선생님도 있죠, 솔직히. 있겠지.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도 없어. 네. 손님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무당이 할 일은 무당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10가지, 100가지 다 해달라면 못 쓰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0%는 없다. 100%는 없다고 봐요. 100%가 되면, 네, 신이다. 그럼. 알겠습니다. 저 금주소에 금동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거든. 알겠습니다, 선생님.